안녕하세요, 가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택배가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오픈되지 않은 택배인데요. 이게 웨딩 영상인데, 결혼 기념일에 오픈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계속 그때마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3년이 지났어요. 왜말안 했지? 왜말안 했지? 이걸 보고 다시 신혼 부부의 이 느낌을 얻고 싶네요. 오, TV 모양. 아, 사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잖아, 이거. 종인 가은. 오. 오빠도 절대 날씬했다. 지금 저기 의자가 원래 저 식당 의자가 아니고 저 공간을 이렇게 식장처럼 꾸미기 위해서 의자 대여를 했어. 알아, 나도 알아. 대여한 거. 의자도 골랐잖아. 저 뒤에는 레스토랑 원래 인테리어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 인테리어가 이쁜 데를 가면 추가 인테리어 비용이 덜 드니까. 사진들 소품 저렇게 해놓은 거 너무 예쁘지 않았어? 프로포즈 했던 사진이다. 아, 다음 결혼식 때는 좀더 잘해야지. 응? 뭔 소리야? 저꽃다 새나였잖아. 아, 너무 예쁘잖아. 색감도 다 고를 수 있었고. 다 들어오자마자 진짜 꽃향해 이러면서 많이 물어봤었어. 근데 그 생화도 수입꽃이냐, 국산꽃으로만 하느냐, 어떤 꽃의 종류를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랐지. 저 가슴에 달린 꽃도 진짜였어? 그리고 저게 갈 때는 또저 꽃들을 다 빼가지고 꽃다발로 만들어가지고 맞아. 승객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반응이 진짜 좋았잖아. 그거 나도 갖고 싶더라. 다 없었어, 끝나고 보니까. 내가 신부 대기식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냥 한분한분한분 그냥 인사를 드리겠다 앞에서. 그래서 약간 했는데, 저렇게 하니까 그냥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너무 긴장된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더 즐긴다 해야 되나? 오늘 뭔가 파티처럼. 그치. 반응 좋았잖아. 발목이, 내 발목은 저때 발목 나갔어요, 저. 저 고통을 참고 지금. 나 예뻤지? 영혼이 없구만. 여자 쪽은 한복이 홍색이고, 남자 쪽은 남자 쪽이 저고리가 그 청색 청색. 계열이지. 정장 저거 그냥 집에 있는 거 입고 했잖아. 넥타이. 넥타이만 샀지. 나비 넥타이만. 저때 되게 긴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홀이 넓지 않고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해서 그런지 떨리지가 않더라고. 되게 여유로운 느낌으로 입장을 했었던 것 같아, 나는. 땀 엄청 나는데, 그날? 더워서. 원래는 이렇게 신부 버진 로드라고 하잖아. 입장 길에 막 촛불도 놓을 수 있고, 옵션이 진짜 다양했는데, 우리는 맞아, 그건 웬만한 거다 생략했지, 이렇게. 촛불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안 했었잖아. 아버님이랑 터덜터덜 걸어온 것좀 봐. 내가 간다, 뚜시, 뚜시. 쿵쿵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뚜시뚜시뚜시. 승모근. 아니, 아버님이랑 같이 오는데 아버님보다 체력이 더 좋아 보인다, 니가. 이거 봐봐. 이게 사야지. 반지. 반지를 왜 저렇게 끼워줘?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좀 뭐 강제로 끼워주는 것처럼. 안 들어가니까. 가면 손가락이 붉어가지고. 표정 굳었어, 나. 우리는 스몰 웨딩이라서 그거 순서가 좀긴것 같은 거다 뺐잖아. 간단하게 했잖아, 되게. 우리 주례도 없었잖아. 하나도 안 했고. 우신다. 근데 저때 뭐 슬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왠지 난다 하던 거고. 나도 울었잖아. 몰랐네, 언제 울었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울었지. 눈물 나더라. 나 저때 생각나, 울었어. 왜냐면 원래 안. 뭐지? 그 샵에서 보통 메이크업을 하면은 내가 원래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실패할 확률이 있어서 보통 그 웨딩 촬영을 할때 갔던 샵이 마음에 들었으면 거기서 진행하는 게 좋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래? 그게 그 약간 연예인처럼 말해. 아, 저거.
마지막에 촥 뿌려주는 거. 보통 식으로 하면 돈 내야 되잖아. 나무 꽃잎이 있다고 하셔서 준비해 주셨었어. 대신에 사람이 구해달라. 뿌려줄 사람을. 아 맞아 맞아. 이거 이제 식 끝나고 사진 찍을 때. 표정 안 좋다. 지쳤거든. 너무 힘들더라고. 나 저때 붓게 던질 때 신부님 너무 세게 던지시면 안 돼요. 강속구를 뿌렸지. 빡! 빡! 근데 나이스 캐치. 잘 받았어. 한 번에 받아주셨네. 졸려. 눈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이상해. 지쳤어. 끔찍한 표정인데? 아 왜? 머리 냄새. 우리 패배 원래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린 해달라고 했지. 그런 집 많잖아. 꼭 패배든 해야 된다. 스몰 에딩에서도 가능하다. 저 던져주신다. 다음 대추. 저거 몇 개 받느냐에 따라 자식 아들 딸 몇 명 낳냐 하잖아. 표정이 왜 안 좋으시지 어머니? 뭔가 더 많이 담고 싶었는데 아빠가 직구를 던져가지고. 아니 근데 표정이 너무 포물선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받는데 아빠가 이렇게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화가 났다고 그랬어. 아 어쩐지 표정이. 오빠 되게 너무 다르다. 뭐가? 3년 전하고 지금 더 낫나? 대답이 없어. 아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 패배 음식은 이제 드리는 거지. 시댁에 보내는 거지. 저걸 이바지 음식을 하나? 응. 줘봐. 그거 하려는 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아니지? 어떡해? 왜 피해? 싫은 거지. 뭐 싫어? 오빠. 내 저때 허리 나.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야, 허리를 펴질 못해 제대로. 표정 안 좋은 거 봐라. 한 바퀴 돌고 나서 3일간 알아 누웠잖아. 허리 못 피고. 화나게 웃네. 저 동봉투거든. 그치. 저는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저거 이제 패백 아까 인사 덕담 들으면서 뭐야? 항상 마무리가 좀 잘 나갔다가. 오빠랑 결혼해주길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둘이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옛날에 6시 내고향에 6시 내고향에 보면 엄마 아빠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평상시처럼 바르듯이 그렇게 살면 잘 살 거야. 친구랑 행복하게 잘 좋은 일은 뭐겠을까. 상원이 알지? 오빠도 이게 아니 웃는 게 아니고 나는 동인 삼촌 오늘 결혼한대. 많이 컸다. 지금 막 걷고 말하잖아. 뛰어다니지. 아 귀여워. 우리 애기야. 모르지만. 짜증나. 이거 시켜가지고 나 너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잠깐 다시 봐. 나 싫어. 잠깐 다시. 오빠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라 별 기대도 안 하고 감흥도 안 올 것 같았는데 웃고 지냈던 감정이 느껴지니까 되게 힘들다 표현하기가. 우리가 아마 영상을 계속 찍고 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죽을 때쯤엔 둘 다 손발이 없을 거야. 왜 울어? 왜 울어? 나 온 게 아니라 땀이 나. 땀이. 아니 눈에 뭔 땀이 나. 아무래도 결혼은 또 처음이니까 좀 아쉽고 서툴렀던 부분도 많았어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렇게 결혼식을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관계를 혹시 몰래 끼신다면 아직 신혼이신 거고 옆에 있건 없건 평안하게 나오신다면 그건 이제 가족입니다. 저희는 부부라는 단어보다는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